그냥 모아상 같은 존재. 찬맥이 없어. 여러분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고 그만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.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적진에도 혼자 던져놓고 다들 놀러 간 거예요. 그 와중에 노무현 혼자 그 적진에서 홀로 외롭게 싸운 거죠.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작은 바보들이 큰 바보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따라간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찬란한 순간이 없었던 이 나라에 원칙이 승리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정경유착이나 권모술수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성공하고 대접받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분의 가치에 동의를 하고 또 민주주의 어떤 그런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울지 않습니다. 그러나 가슴속으로 눈물이 흐릅니다. 조금